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니입니다. 좋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실 컨텐츠, 이맘때쯤이면 항상 함께하는 비슬로우 세일 컨텐츠. 비슬로우 자산몰에서 진행되는 할인 기획으로 7월 29일부터 8월 4일 자정까지 진행되는데요.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얼리버드 추가 20% 할인 쿠폰 발급. 이게 제일 쌉니다. 이걸 받으시거나 8월 1일에서 8월 4일은 추가 15% 할인 쿠폰이 발급되는데요. 발급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신 쿠폰들이에요. 거기에 스토버드 추가 10%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니 기존 할인에 20% 할인에 거기다 10%까지 야물딱지죠?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비슬로우 할인 코드 사용법을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구매 원하시는 제품 사이즈 결정 수량 기프 바이 나우를 클릭하시면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결제 예정 금액 부분까지 아래로 스크롤 후 할인 코드란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슬로우 스토커즈 2024를 기프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단까지 스크롤 하신 후 결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쇼핑 시간 단축을 위해 찾아본 괜찮았던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자 우선 괜찮은 건 제가 입고 있어요. 집업 니트 베스트인데 가을 시즌 셔츠 위에 레이어링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착용 중. 세 가지 컬러외로 개인적으로 그레이 컬러가 가장 활용도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나 일 잘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단정해 보여. 안 그래요? 주머니 포켓도 있어서 너무 올드하지 않다고. 다음 추천 제품은 가디건이에요. 로우 게이지, 좀 두꺼운 실, 두툼하게 청키하게 짜여진 가디건. 요거 나중에 가을 시즌 아우터처럼 사용하기 좋거든요. 코튼 백으로 살짝 축축 처지는 맛, 감성 느껴주시면서 셔츠 위에, 티셔츠 위에 툭 하나 걸치시면 되는 거죠.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활용도 좋은 건 블랙이라 생각합니다. 세일 시즌 엄한 거 구매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트라이.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골라본 옥색 프린지 디테일이 있는 빈티지한 감성. 약간... 양탄자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없어져 볼게. FW 시즌 트렌드 컬러 중에 이런 옥색이 있으니까 트렌디하게 양탄자 느낌 한번 저는 찍먹하려고요. 그리고 세일 기간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입을 수 있는 것들, 롱슬리브 반팔 요것도 빠질 수 없는데, 아니 이게 세일에 넘어왔네요? 인센 게리지 슬로우보이 콜라보 제품이에요. 저는 팝업에 가서 이 가격대 주고는 못 샀어요. 더 비싸게 주고 샀네? 피그먼트 워싱 야물따지고 아플리케 디테일, 프린팅 디테일도 야물딱 떠서 요거 너무 부담스럽지 아는 선에서 이렇게 팔쪽만 즐길 수 있는 프린팅 티셔츠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팔 티셔츠도 남아있는데 마찬가지로 반팔 티셔츠 애플리케 디테일 그리고 플레임 디테일 요걸 어떻게 2만원대에서 애플리케 들어갔는데 진행시켜. 다음은 아메카지 워크웨어 무드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밀리터리 느낌 프린팅이 들어가준 반팔 티셔츠. 프린팅 자체를 동일한 컬러감으로 가져가줘서 프린팅 자체가 너무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지. 평소 프린팅 티셔츠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요거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비슬로우 하면은 청바지들 빠질 수 없는데 어머 우리 패션 약국이 콜라보 아이템이 남아있잖아? 요거 제가 실제로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인데요. 스트레이트하지만 허벅지나 미리 요 부분들이 좀 편해서 손에 자주 가는 셀비지 데님이에요. 셀비지 데님을 8만원대에 개탈 수 있는 거? 난 괜찮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다가올 FW를 생각한다면 진청 어떠실까요? 패션 약국이 멋진 척 하는 거 킹받아.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다음은 키미픽 추천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입고 있어요. 짜잔! 기본템 느낌의 치노 팬츠이지만 얇고 린넨이 들어가줘서 여름 시즌 바로 입기 좋은 린넨 팬츠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이드 어저스트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비즈니스 캐주얼 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원분들 이거 딱입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청바지가 있다면 비슬로우 특유의 어벙한, 턱이 잡힌 어벙한 스타일 데님 팬츠들 요거 그냥 툭 셔츠랑 매칭해주면 되게 감성 있거든요. 스웨이드 슈즈랑 이렇게 딱 얹어져가지고 이렇게 코디하면 가을 시즌 얼마나 야물딱진데. 개인적으로 슬러브 인디거 컬러 예뻐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 데님에 로퍼나 더비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FW 시즌에 활용하기 좋을 블루 블랙. 되게 묵직한 톤의 데님도 있어서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여기다 블랙 더비, 블랙 벨트 괜찮더라. 다음은 좀 엄한 거. 힙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비건 레더 느낌의 카고 포켓 와다다다 디테일 바지. 비건 레더에 이렇게 디테일 많이 들어갔는데 6만원대 바지? 괜찮다. 물론 지금 당장엔 좀 땀 차가지고 힘들겠지만 FW 시즌 여기다 그냥 롱슬리브 힙하게 하나 툭 걸쳐주면 코디 끝. 요건 제 장바구니 템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방도 괜찮게 봤습니다. 트윌 럭색 깔끔한 스타일의 백팩이 보이는 거예요. 비건 레더 코튼 트윌 요거를 잘 배합해줘가지고 깔끔한
스타일의 백팩 찾으신다면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아니면 힙한 스타일 가방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메쉬 포인트가 들어간 요 가방 4만원대 학생분들한테 딱이겠어요. 할인 시즌 쟁여놓으면 좋은 아이템들은 사실 아우터들입니다. 우선 요 몰스킨 자켓. 몰스킨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코튼인데 약간 피치 가공된 듯한 그렇게 부드럽고 포근한 터치감. 심지어 일본 원단이래. 요 가격대면 괜찮지. 아니면 해밍턴 자켓 스타일. 간절기 아우터들이 세일할 때 구매해두시면 짧은 기간이지만 은근 손에 가거든요. 멋부리기 딱 좋거든. 그래서 이번 시즌 나 봄에 아우터를 좀 못 샀어, 가을 아우터가 조금 미리 챙겨놓고 싶어 하신다면 요런 자켓 구매하시면 좋죠. 살짝의 웨스턴맛 섹시함을 원하신다면 요 자켓. 지퍼 디테일, 전체적인 실버 부자재들이 조금 힙한 감성을 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아가지고 손에 자주 갈 스타일. 아니면 세일할 때 좀 도전하기 힘들었던 거, 밝은색 아우터들. 크루 뭐 트러커 자켓 요런 거. 전체적으로 크림 화이트, 분해 나는 코디에 활용하기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혹은 회사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비슬로우 코트류들. 코트를 정말 괜찮거든요. 발막한 코트 이번 겨울에도 꺼내 입으실 수 있는데 올해 코트들 가격 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 기간에 평소 자주 입으실 컬러로 구매해 놓으시면 좋죠. 마지막은 패딩. 패딩도 가격 오르겠지. 맨날 오르잖아. 물가도 오르고. 큰 디테일 없이 무난한 패딩, 이런 역시즌 활용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되게 이득이니까 만약에 기본적인 느낌 패딩 원하신다? 이거 추천드려 볼게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비슬로우 굿바이 서머 세일. 여러분들 쇼핑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괜찮은 제품들을 한번 빠르게 추려봤는데요. 할인 기간 잘 활용하시면 괜찮은 기본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 평소 도전해보지 못했던 스타일에 좀 가격이 괜찮은 선에서 이렇게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일 기간 나에게 맞는 소비, 현명한 소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어여 가세요. 쇼핑하러 가세요. 요거 코트 안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여기다가 셔츠에 타이 메고 이제 니트 베스트 하고 코트까지. 회사를 다니진 않지만 나름 회사원 키미룩.